총 투표수 127인, 기호 1번 유인태 60인, 기호 4번 박지원 67인, 박지원 후보가 67표를 득표하여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국노총, 시민사회, 노무현 세력, 김대중 세력, 이 네 세력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조직력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어렵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내일이라도 우리 민주당이 들어와서 함께 경선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문은 열어놓지만은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스스로가 밖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우리 당의 후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은 안철수 교수가 앞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도록 선출되는 당대표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